무안 보릿포 해상에 정박해 있던 1,200톤급 준설선이 침수되면서 바다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사고가 난 배는 3년 넘게 해상에 그대로 정박해 있어 어민들이 치워달라고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던 골칫거리였는데 결국 사고가 난 겁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에서 300m가량 떨어진 무안군 해제면 보릿포 해상입니다. 1,286톤급 선박 한 척이 우연으로 기운 채 물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 바다에서 수상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선박이 우연으로 약 40톤가량 기울어져 침수가 일부 발생한 상황이었고 사고 해역 주변 해상에서 기름기를 확인했습니다. 선박 주변 해역에는 폭 100m, 길이 500m에 이르는 거대한 기름띠가 생겼습니다. 사고가 난 선박은 과거 한평항 모래 채취에 이용됐던 준설선. 2019년 10월부터 3년여 동안 해상에 정박한 뒤 움직이지 않아 어민들이 배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방치 선박을 제거하지 아니할 때는 공유수명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의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고 처벌을 받게 하려 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름띠가 뒤덮인 해역은 모래사고가 발달해 민어와 농어, 숭어잡이가 늘상 이루어지는 곳. 자연산 가두리 양식장으로 불렸던 해역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많죠.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게 내만성이라 조류가 세다면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내만성이라 그 띠가 다시 왔다 잘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해경의 방제 작업도 허술했습니다. 기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오일 펜스가 보시는 것처럼 배 위에 걸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름띠가 더 확산됐습니다. 또 해경은 선체에 있던 벙커 AU, 경유와 선적폐유 가운데 유출된 기름의 유동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름 탱크 등 선체에 파손이 생겼는지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아 그저 바다로 유출된 기름만 막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